관세음보살, 예, 먼저 보리심을 바라는 발보리심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옴 오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오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오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예, 유튜브 불교대학 학생 신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늘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수행은 심리 구조를 바꾼다, 이런 주제인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 제가 먼저 편지를 한 통 읽어 드리겠습니다. 들어 편지를 보내시는데 제가 다 답변해 드리지 못하고 또 소개도 못 해 드려서 때로는 죄송합니다. 예, 코로나가 물러가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표로 부산에서 온 편지 한 통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을 너무 사랑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큰스님 법화 이렇게 위에 붙이시고,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유튜버 신도입니다. 2020년 6월 초에 유튜브 가입했습니다. 물론 멤버십 가입도 했습니다. 어김없는 유튜브 방송 광고 끝까지 보며 법문도 끝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참으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법문 시간마다 노트에다가 받아쓰기 합니다. 노트 두 권이 넘었습니다. 예,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시네요. 예, 금강경 하루 1독에서 3독, 관음정근 30분에서 60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2년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행 공부 등은 실천 없이 다녔습니다. 스님, 제가 동봉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36년 전에 송강산 말사 천자암 화란 큰스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예, 제가 이걸 보니 승불도라 해서 교리를 아주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서 이 놀이에 사용하는 승불도였습니다. 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살님은 화랑 큰스님께서 내려주신 그림을 앞에 늘 모시고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 조금 건너뛰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49주 천도제는 대국 한절에 영가님들 올려드렸는데, 또 1년 지장기도 10분의 영가님은 경주, 무일스는 감포도량에 올렸습니다. 예, 아주 신심이 아주 장하십니다. 제가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은 바로 포교입니다. 예, 이 포교는 뭐 욕심이라기보다는 원심, 원력의 마음이죠. 예, 생각대로 쉽지는 않지만 7명은 하였습니다. 아, 많이 하셨네요. 예, 나중에 포교 많이 하신 분들은 직접 대면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제가 포교상으로 준비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명은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느려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참으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 쭉 또 다른 걸 쓰시고 법체 청안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예, 대연화 합장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 아주 불교 용어도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예, 부산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예, 다른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참고해서 이 신행 활동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본 주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수행은 심리 구조를 바꾼다 했는데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큰 제목을 다시 달기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통을 발휘하시는 부처님. 아마 썸네일에는 이게 나가지 싶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통을 발휘하시는 부처님. 부제로 수행은 심리, 의식 구조를 바꾼다입니다. 예, 이 심리 구조,
의식구조를 설명하면 무엇인가 복잡하기도 하고 논리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을 함에 따라 달라지는 이 심리구조, 의식구조를 저희 체험에 근거해서 아주 쉽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무의의 오도체계에 아주 잘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첫째는 중생의식입니다. 중생의 본능 그대로 일으키는 의식입니다. 다분히 개인적이고 욕심적입니다. 에고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고 이런 말 쓰죠. 예, 탐진치의 삼독심을 그 자양분으로 합니다. 나와 남을 철저히 나누는 의식으로 현재 중생인 나라는 이 존재가 실제적인 실체로서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어바, 즉 어버의 내가 일으키는 의식이므로 수행과는 전혀 먼 거리의 의식입니다. 망령된 견해라서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는 내가 나의 적입니다. 분별심으로 가득 차서 생각이 늘 복잡합니다. 그래서 심사자기, 복잡한 마음이 자기를 다스리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이때의 나라 할 때 나는 업아입니다. 예, 우리가 업이라고 할 때 업, 나자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보는 아주 원초적 의식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관찰자 의식입니다. 예,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의식이 생깁니다. 중생의 본능을 관리하는 의식입니다. 다분히 절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켜보고 통제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주시자 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고가 일으키는 생각, 감정을 주시하는 알아차림의 의식입니다. 지현사심이라, 제가 만든 말입니다. 즉, 이 지혜가 나타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단계입니다. 이때 이 지혜가 관찰자 의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때의 나는 묘아입니다. 예, 묘할 묘자에 나왔자. 이것도 제가 만들어서 쓰는 말입니다. 이때 나는 묘아입니다. 참 나의 도다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지켜보는 내가 있고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견, 비추어 보는 것이므로 자각심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나타나 산은 산이 아니라 하고 물은 물이 아니라 하고 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진리적 의식입니다. 예, 위에 이 관찰자 의식은 참 나의 도다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참 나로 정착한 단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좀 등력, 힘을 얻었다 해서 멈추면 안 되고 더욱더 정진을 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켜보는 나와 대상이 완전히 하나 되는 세상에 들어갑니다. 내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나임을 의식합니다.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어서 방해됨이 없이 원용합니다. 모든 이치가 하나로 통일되어 남과 내가 구별이 없어집니다. 이런 면에서는 합일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대로 또렷이 존재하고 상대는 상대대로 또렷이 존재하면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서로는 간섭하지 않으면서 잘 어울립니다. 불의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됩니다. 이것은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적 의식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적 삶이 전개됩니다. 공화적 삶이라 해서요, 우리가 공이라 할 때 공, 나자, 공화적 삶. 또한
이 진리적 의식은 세속을 살면서도 세속을 초월해 있으므로 초월자 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생계에 있으면서 중생 노름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는 바 없으므로 해탈자 의식이다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예, 완전하고도 진정한 도인의 삶은 공화적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진리적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진리적 의식으로 사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몸, 즉 법체가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곧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우리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도 없으시고 두두물물 모든 존재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신통을 발휘하시는 분입니다. 예, 참으로 거룩하고 거룩하신 부처님이십니다. 깊은 믿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수행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